안녕하세요. 어서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오디세우스 일곱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맥주 한잔 하시면서 뭐 서로 대화하듯이 얘기를 소통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우스와 그 죽은 자들이 산다는 그 오케아노스에 있는 그 하데스 왕국 어마무시한 그 모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 하데스 왕국을 떠나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키르케가 있는 아야야 섬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항구에 도착해서 식사도 하고 또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또 지친 몸을 쉬면서 이제 지내다가 그곳 항구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케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오세우스와 선원들은 이제 그 항구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이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아이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제 지시를 하죠. 무슨 지시냐? 그 키르케의 집에 있는 이제 그 엘페노르의 시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저승 하데스 왕국에서 엘페노르를 이제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엘페노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체와 자신이 입던 갑옷을 태워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노를 심어달라.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엘페노르의 시체를 가져와서 그가 입었던 갑옷과 함께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 가운데 엘페노르가 항해할 때 사용했던 이제 노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케가 그 항구에 나타납니다. 뭐 그 키르케가 있는 섬에 갔는데 안 나타날 이유 못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키르케가 나타나서 오디세우스를 도와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녀 키르케지만 이 오디세우스에게는 절대적 은인입니다. 키르케가 이타카로 갈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이제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처음으로 이제 그 키르케가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세이렌 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이렌 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밀랍으로 부하들의 귀를 막아야 한다. 밀랍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밀랍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밀랍은 벌꿀에서 채취한 거죠. 그 이제 초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 밀랍을 가지고 만들어서 귀마개를 부하들의 귀를 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대신에 노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자신의 몸뚱어리를 배 돛 기둥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노래 소리에 매혹되어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 노래를 듣다가 매혹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밧줄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왜냐면 더 가까이 가서 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때는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의 몸뚱이를 밧줄로 더 꽁꽁 묶으라고 지시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일랜드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현실과 비교하자면은 요즘 현실에서 밖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의 노랫소리를 듣고 뭐 노래방 있잖아요. 거기 가서 다른 여자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 노랫소리에 심취해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서 아내나 자식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일랜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살아나서 집에 돌아와도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에 매혹당해서 그곳에 남아 죽어서 시체가 되고 뼈가 썩고, 그 살과 뼈가 썩는 시체들이 그 세이렌 섬에 수북히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이렌 섬을 지날 때는 오세우스가 밀랍으로 귀마개를 만들어서 부하들의 귀를 다 막아주고, 또 본인은 그 배의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 또 나를 풀어다오, 나는 가까이 가서 이제 저 노랫소리를 듣고 싶다, 이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더 꽁꽁 묶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일랜섬을 지나가게 되죠. 세일랜 섬을 이제 지나갈 때는, 세일랜 섬을 지나가서는 이제 그 세일랜들이 그들을 매혹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이제 바다가 막 울부짖습니다. 바다가 막 울부짖으니까 이 부하들이 놀래서 두려워서 젖던 노를 내려놓고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배가 멈춰있죠. 놀란 이제 오세우스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이제 다시 노를 손에 잡고 젓게 하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또 항해를 시작해서 닿는 곳이 이제 그 바다의 여신 엠피트리가 존재하는 그 깊은 물 바다 시킬라와 카립티스가 있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시킬라가 있는 동굴은 블로불사의 암브로시아 음식을 날라주는 그 비둘기도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다. 또 그곳을 유일하게 지나간 배는 아르고호밖에 없다. 아이에테스 집을 떠나서 골든플리스 양터를 찾아 떠난 아르고호 배만이 과거 유일하게 그 스킬라가 있는 동굴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킬라가 있는 그 동굴 바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카립티스가 있는 바위가 나타난다. 그 카르티스는 하루에 물을 세번 내뿜고 하루에 세번 서킹 월프 세번 물을 빨아들인다. 물을 빨아들일 때는 그곳을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배를 통째로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물을 빨아들일 때는 그 근처를 가지 말고 피해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키르케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에게
그 시킬라와 카립티스 괴물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기르케한테 물어보니까 기르케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항상 싸우고 싶어 하는군요. 당신은 불멸의 존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킬라는 불멸의 존재이며 극도로 잔인한 괴물녀입니다. 절대로 당신은 스킬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도 빼지 말고 활도 쏘지 말고 무조건 빨리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승패는 결정난 거죠.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공격을 하고 달려든다는 거는 정말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이제 기르케는 카립티스를 지나갈 때 스킬라 쪽으로 배를 돌려서 그것을 빠르게 지나가라고 하면서 조언하는 말이 그 스킬라의 어머니 크리티스에게 기도하면서 외치라고 합니다. Bad luck to her. 스킬라의 어머니 크리타이시여, 당신의 불운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딸 스킬라가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네, 좀 아이러니하죠. 스킬라의 어머니 크리타이에게 기도하라고 한 말이 그녀의 불운을 위해서 기도하라. Bad luck to her. 좀 아이러니합니다. 불운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의 딸 스킬라가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불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면요,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불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인간들의 운을 위해서, 자신들의 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운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운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 MBC에서 2부작으로 방영한 미니 시리즈에서는 그 카립티스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뭐 시간의 제약상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 트리니카의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아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미니 시리즈는 그런 식으로 다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아침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아이가 나타나자 이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이제 키르케가 제공해준 음식과 와인들을 가득 배에 싣고 이제 아야야 섬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 세이렌들이 산다는 세이렌 섬 근처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렌의 이제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배의 도체 기둥에 이제 동아줄로 꽉꽉 묶었고, 그 다음에 부하들은 이제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았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게. 그런데 이 노랫소리가 너무 환상적으로 들려오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몸부리를 치면서 내가 저들 가까이 가서 노래를 들을 수 있게끔 이 밧줄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가 얘기한 대로 이제 키르케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디세우스가 밧줄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하들은 더 꽁꽁 밧줄로 묶어야지만이 모두가 사라져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오디세우스가 밧줄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밧줄로 더 꽁꽁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환상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그곳을 지나가죠.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 to see. I ain't the one to fuck with, now they looking nervousl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think of me, respect.
세렌성을 지나가자마자 이제 그 세일랜들은 매혹을 시켰지만 결국 그들을 매혹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서 이제 바다가 막 울부짖는 이제 소리가 또 그들을 겁나게 한 거예요. 바다가 울부짖으니까 부하들이 이제 놀래서 이제 노를 놓고 어리둥절 하면서 겁내했죠. 그래서 또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들을 다시 정리시켜서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다시 이제 노를 저으면서 항해를 또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다시 하고 이제 그들은 태양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이는 그 신성한 소도와 소와 신성한 소들이 산다는 그곳에 도착하죠. 그곳은 곧 이제 트리니카 섬, 태양신 헬리오스가 신성한 소들을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곳을 이제 지나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데스 왕국에서 테이레시아스도 그 다음에 키르케도 오디세우스에게 예언과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 트리니카 섬에서 태양신 헬리오스의 양과 소를 해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양과 소를 해치면 모두 파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제 부하들한테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주면서 절대 안 된다, 지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부하들은 오디세우스의 말을 거절합니다. 단체에서는 꼭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이 한 놈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아가 꼭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절대 안 된다, 그냥 지나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하 중에 유릴로코스라는 놈이 있는데 이제 이놈이 전체 일원 일행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녁 식사를 먹고 가자고, 쉬었다 가자고, 지치고 힘들으니까. 예. 그 세일랜 섬을 지나올 때 힘들었단 말이죠. 거기를 빨리 지나가려고 엄청 힘들게 또 노를 저었기 때문에 온몸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트리니카 섬에 쉬어서 저녁을 먹고 가자, 거기서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동료들이 그 유릴로코스 말에 이제 동료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이 다 그 트리니카 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동료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양과 소를 절대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니카 섬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하들은 키르케가 준 음식과 이제 술을 그곳에서 준비하고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트리니카 섬에서 오디세우스와 이 부하들이 거기서 한 달을, 거의 한 달가량 지냈어요. 한 달가량을. 그리고 이제 그 장밋빛 손가락에 새벽 아이가 나타나자 이제 역시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아테나와 신들에게 무사히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올림푸스 산의 신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무사히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이제 그 오디세우스는 아테네를 찾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 오디세우스가 또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항상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오디세우스가 꼭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꼭 일어나잖아요. 그 아이올로스 섬을 떠나서 그 이타카 섬을 눈앞에 두고 오디세우스가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그, 이 부하들의 탐욕으로 이 자루를 잘라서 폭풍을 맞이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세우스가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깊은 잠에 들은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부하들은 이미 음식도 떨어지고 굶주리게 생겼으니 그 유릴로코스가 이 섬에서 굶어 죽느니 항해하다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 저 소들을 몰아내자. 그리고 소를 잡아서 신들에게 바치고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이 소를 몰아가지고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내려와서 보니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소를 잡아버렸거든요.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꼬치죠. 꼬치에다가 이제 그 잡은 소고기를 꼬치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불에 이제 구워서 먹는 거죠. 네. 그렇게 먹고 있으니 이제 오세우스는 또 놀라고 이제 큰일 난 거죠. 네. 이제 아니나 다를까 태양신 헬레우스가 그거를 보고 이제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해서 제우스한테 이 사실을 알리죠. 고자질을 하죠. 제우스한테. 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나의 소들을 잡아먹었다. 온전하게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우스가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폭풍을 만나서 배를 없애버리고 부하들을 싹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제우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부하들이 소를 몰아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7일째가 되는 날 이제 이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이제 제우스가 바람을 잠잠하게 이제 폭풍도 바람도 불지 않게 아주 바다를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들어 준 게 이제 따라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이제 바다가 잔잔하니까 가자. 그러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제 제우스가 아니나 다를까 폭풍을 막 일으키죠. 검은 구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이제 폭풍을 일으키면서 배를 완전히 뒤집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배는 다 풍주박산 나고 이제 그 부하들도 거기서 다 죽습니다. 남은 부하들이 이제 그 트리니카 산에서 부하들이 양과 소를 그 태양신 헬리오스가 소를 잡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분노하면서 모조리 싹 죽여버리고 이제 그 오디세우스만 살려냈습니다. 이 제 12권에서도 역시 그 부하들의 불신, 신뢰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각 권마다 메시지가 없는 건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이 오디세우스만 또 살려놓는 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테네죠. 아테네가 이 오디세우스를 이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는 미네르바. 아테나가 이제 그 제우스한테 항상 기도하고 사정을 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끝까지 살립니다. 그래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정말로 네가 고향에 돌아가나 한번 보자. 이제 그런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리아드에서는 제우스가 그 신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 신들과 많은 논쟁을 하잖아요. 싸움도 많이 하고 아주 그 격렬하게 논쟁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에서는 거의 포세이돈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포세이돈이 그 오만한 인간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이에 아테네가 이제 제우스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이제 계속 중재를 하는 거거든요. 한 인간을. 뭐 나중에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하도 다 죽고 배도 다 잃고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용골 뗏목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혼자 살아남아서 그 뗏목을 부여잡고 이제 9일 동안 바다를 헤맵니다. 9일간 뗏목을 타고 9일 동안 헤매다가 열흘째가 되는 날 칼립소가 있는 오게기아 섬을 발견하고 이제 그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제 오게기아 섬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대사를 해요. 오디세우스가 사람이다, 사람이다. 피플,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이제 칼립소는 신이지만 인간들의 말을 하는 신으로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맞이하죠. 이제 칼립소는 미니시리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100년 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100년 만에 지금 남자를 만난다. 100년 만에 남자를 만났으니 놓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칼립소는 그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데리고 살았잖아요. 감금이라고 하는데 감금이 아니라 데리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칼립소는 이 오디세우스를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트리니카 섬까지의 이야기를 알키노스 왕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립소의 이야기는 이미 어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멈추게 됩니다. 오디세이 제12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소통을 해봤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일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삼가를 하고 이제 간략하게 서머리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뭐 언젠가 또 한번 소통을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이게 재밌습니다. 분석이, 작품 분석이. 분석을 잘해야 창작도 잘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야 시험도 잘 보고 성적도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아테네 여신. 그리고 큰 역할을 한 신들은 또 저 키르케와 칼립소란 말이죠. 예.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페넬로페 중요하죠. 또 어머니 안티클레아도 그렇고. 이 오디세이에서는 여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신적으로는 일리아드에서는 제우스 주피터가 그 신들을 지배하는 자로서 논쟁을 많이 하면서 그 신들을 이끌어가지만은 오디세이에서는 이제 포세이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포세이돈이 이 오만하고 교만한 이제 저 오디세우스를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항해를 하면서 바뀌어지잖아요. 마지막까지 바뀌어지죠. 겸손해지고 많이 겸손해지죠. 오만했던 자세가 아주 많이 겸손해지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오디세우스는 지혜로운 전략가였다라는 것은 또 작품 속에 계속 묻어 있습니다. 얘는 어디를 갈 때마다 그 오디세우스의 지혜가 막 발휘되잖아요. 지혜와 전략이. 그런 점은 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제 그 오디세우스를
집에까지 도착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에 관한 작품의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은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